김광근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 이겼습니다. 두 번. 첫 번째는 조국을 날려버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지소미아를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수법법을 날려버립시다. 네 번째는 또 패스트 법안 날려버립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저놈을 끌고 나옵시다. 거기까지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름 한쪽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참 감사해요.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저 공수법 이겼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면 돼 안 돼? 그렇지 안 되지. 우리는 더 밀어제켜야지. 또 공수법 이것도 이겼다고 해서 지소미아 이겼다고 해가지고 내일 토요일 집회 또 덜 나오면 돼 안 돼? 그렇죠. 더 나와야지.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잖아. 우리의 목적지는 뭐예요? 저놈을 끌고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저놈을 끌고 나온 뒤에는 그 다음에 목적지는 저 북한에 있는 그 어떤 놈이지? 그렇지. 김정은의 모가지를 쳐야지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할렐루야. 아 좋다. 오늘 기분 좋다. 이제 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그냥 몸이 그냥 가뿐해져 버렸어. 그냥 아예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렸어. 다 날아가 버렸어. 할렐루야. 이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참. 이제 보니까 나도 이제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뭐 어제 대구 가서 아따 대구가 불 붙었어요. 내가 그 대구에서 집회하는 거 보셨죠? 아따 대구가 연막 일어났어. 엄청난 숫자로 일어났는데 대구가 다음 주에 나보고 또 오라고 난리야. 그래서 야야야야 대구는 그 어차피 다 우리 편인데 그 갈 필요 없다 이제. 그런데 하여튼 뭐 전국적으로 다 불붙었고 어제 대구 내가 집회하는 걸 보고 전국에 부산에서도 지금 자기들도 해달라 그러고 이제는 내가 떴다 그러면 무조건 몇만 명 모여버려. 몇만 명. 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어제 대구에 거기를 갔더니 어떤 청년 한 30대 중반 청년이 와서 그냥 대짜고짜 말도 없이 내 앞에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 교인이래. 근데 왜 절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 다 때려치워버렸대. 오늘부터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불교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요 다 소용없대. 나는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막 전국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뒤집어져 있어. 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 군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군병.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는 예수 길을 가지고 접종한 곳에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 더러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원수마귀 곧 쫓겨나이는 예수 이름 듣고 거듭나리라. 우리 찬송 덕 지옥 떨리니 형제들 찬송 찬송한다. 할렐루야. 믿는
다른 사람들은 병 같으니 앞에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열망 타느나 예수 교회여 영왕성하리라. 지옥 번제가 해치 못하고 할렐루야. 빛난 사람들어 군병 같으니 앞에 하신 주를 따라 백성들아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영원토록 영광 찬송을 우리 인간에 흘러보내세. 할렐루야. 믿는 은은 금병 같으니 우리를 따라 백성들합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불러요.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주께 돌려보내세.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려고 가다가 돌멩이를 다섯 개 주셨대요. 몇 개요? 근데 그 다섯 개를 다 썼어요? 하나만 썼어요? 그렇지, 하나만 썼는데 날라갔거든.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의 이 그 돌멩이를 우리는 겨우 이제 하나 썼습니다. 하나. 이 앞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던지면 반드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날리면 이것은 맞는 놈은 다 거꾸로지게 되어 있어요. 김정은한테 날리면 김정은도요 저거는 한 방에 날아가요. 문재인 날리면 문재인도 날아가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다 거꾸로질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천하에 예수 이름을 이길 사람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미 다 증명하는 거라고요. 아멘.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산산이 깨질지어다. 어디라고 덤벼? 어디라고 덤벼? 산돌 되는 예수 앞에 부딪히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공산주의자들도 못 이긴대 예수를. 근데 문재인 너가 어떻게 우리를 이기냐? 잠에서 깨어라 깨어. 이거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요즘 문재인 표정을 보면요 넋이 나갔어요. 보면 우리가 강원에서 하도 기도하고 집회하니까요 이제 멍해가지고. 여러분 문재인 그 여러분 잘 못 보죠. 테레비 보면요 완전히 혼이 빠져서 멍해가지고 뭐지 않아서 이제 혼자 스스로 쓰러져 죽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기 전에 회개하라고 회개. 아, 이 자리 와서 여기 와서 저 황교안 대표님 저 여기 와서 금식하란 말이에요. 금식. 아니 당대표 당신하고 맞짱 뜨는 황교안도 금식하는데 당신은 제 대를 더 많이 줬잖아. 아, 그건 또 여러분이 아멘 안 하네. 아니 문재인이가 죄를 더 많이 졌잖아. 그 여기 와서 들어누워서 금식해야지. 이 저 황교안 대표님은요 옛날부터 신앙이 좋아가지고 큰 죄를 잘 안 져요. 저분은 죄를 안 지는 게 조금 걱정이야.
죄를 좀 잘 져야 이게 능력이 있는데 나같이 죄를 좀 질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야. 죄를 너무 안 질라 그러니까 너무 소심한데 문재인 이놈은 죄 덩어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황교안 대표님은 밑에 방석이라도 깔았지만 문재인은 방석 깔면 안 돼. 맨 땅에 누워야 돼, 맨 땅에.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까 말까. 반드시 너는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 어휴,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인생이 이게 단지 아냐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을 사는 거야. 근데 문재인 저놈은요, 캐도릭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저 완전히 가짜예요, 완전히 가짜예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떠들고 난리야. 에이, 불쌍해. 내일 모레면 죽으면 지옥이요, 지옥.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대통령 하면 뭐 하겠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비참해. 여러분들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대통령도 못 해보고 높은 직분도 못 해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다 왕자들이야. 여자 목사님들은 다 하늘나라의 다 공주들이야. 맞죠? 신난다, 신나, 신나.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야 해도 그거 여러분 아시나요? 진짜요? 그럼 어디 한번 불러볼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야 해도. 그렇지. 우린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단 말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왜 부러워? 세상 사람 부러운 사람 다 집에 가라고. 집에 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 영화 부럽지 않네. 해 예수님의 신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 누구가 부러워해요?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왕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아멘. 이 찬송 왜 생긴지 다 아시죠?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영국에 루이스 황제가 있었대요. 누구라고요? 아, 루이스 황제는 이게 황제로 태어나가지고 그 왕실에서 지금 여기 경복궁처럼 조선 왕조 500년 거기에 이제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세자가 되면 얼마나 과잉보호를 합니까? 영국은 더하지요. 그러니까 뭐 감기 걸린다고 바깥에도 못 가게 하고 왕실 바깥에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마마보이로 컸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루이스 황제가 왕권을 이어받았어. 아버지로부터 대관식을 했단 말이야. 면류관을 딱 쓰고 이제 황제가 된 거야. 그때 이 루이스 황제가 너무 세상 바깥이 궁금한 거야. 여봐라, 마차를 대절하여라. 저 세상 바깥에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아버님 대왕이 나를 감기 걸린다고 바깥에 못 나가겠는데 내가 이제 황제가 됐으니 나 바깥을 한번 구경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마차를 딱 타고 이제 저 바깥 구경을 나갔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내가 한번 구경을 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진 쪽으로 저 들길을 가는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루이스 황제가 황제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가는데 아니 농사 짓는 이 저 농사꾼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부른 이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야. 이 노래를 할렐루야.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에 여봐라 마차를 멈춰라. 지금 저 노래 부르는 저 노래를 내가 한 번만 더 들어보고 간다. 왜 그러냐? 이 농사꾼 바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부르는 거야. 아멘. 성령에 감동된 노래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루이스 황제가 마귀 사탄이가 마음을 붙잡고 있는데 농사꾼이 노래를 불러 들어보니까 가슴이 시원하거든. 아멘. 여러분도 여기 청와대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면 가슴이 시원하죠? 그렇지. 그게 다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 어둠이 떠나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봐라 한 번만 더 듣고 가자. 왜냐하면 내적 치유가 일어날 거야. 내적 치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내적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찌꺼기들이 한 방에 날아갈지어다. 따스합니다. 주여, 다시요. 주여, 성령으로. 다시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 루이스 황제가 계속 집에 안 가는 거야. 왜? 아니 황교안 대표님이요 지금 요 하루 종일 여기 계시다가 그 내가 이제 나는 대구서 언론하고 몰랐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황교안 대표님을 또 비서들이 다 강제로 또 국회로 또 데려갔대요. 또 에라 이 자유한국당 머저리 같은 놈들 야이 정신 나가지고 당 대표를 보좌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말이야. 내가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님 보좌한 놈들이 다 머저리 갔다는 걸 내가 설명할게요. 왜냐 황교안 대표님이 거기 당대표로 들어갈 때 38%였었거든 지지율이 몇 프로? 아니 국민 지지율이 38%였었다고 지금은 몇 프로냐? 14%로 떨어졌어. 누가 책임이야? 황교안 대표는 책임 아니요. 대표가 뭘 알아요? 비서들이 짜준 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이거는요 지금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님을 잡아서 국회로 데려간 바로 그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놈들이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단식하러 오셨으면요 이 자리에 계속 계셔야지. 그걸 국회를 거기를 왜 가냐 말이야. 아직 황교안 대표님은요 키가 아직도 너무 약해. 저래가지고 안 돼. 성령을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국회를 뭐 하러 가. 거기 뭐 하러 가냐고. 거기를 뭐 하러 가냐 말이야.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이 인간들이 머저리같이 생겨가지고 대표님 여기는 추우니까 갑시다 갑시다. 가기는 어딜 가 이 개자식들 같은 애들 생겨야지. 저런 놈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다 망쳐놓은 거야. 저놈들이 맨날 국회에 앉아가지고 침박 비박 싸미나고 앉았고 말이야. 황교안 대표님을 망쳐놔버렸어 저 자식들이 말이야. 황교안 대표님 이 방송을 내일이라도 보시면 대표님 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 쳐내십시오. 다 쳐내, 다 쳐내. 대표님 혼자만 쉬도 우리가 다 밑받침 해드릴 테니까. 정신 나간 놈들 같은데, 이 낙가물어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 정신 같은 거.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님한테 내가 이제 듣는 오늘 말에 의하면은 대표님이 오늘 나는 절대로 집에 안 간다. 그러면서 어디 계신다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이 계신 텐트 요 자리
이 자리에 있겠다고 오늘 선포를 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황교안 대표님은 은혜를 알잖아. 은혜.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그리운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권에 대하여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요. 아니, 어제 내가 이런 말을 또 해야 돼. 난 직선적인 말을 하도 잘하니까 나는 뭔 말을 들으면 참지를 못해. 어제 황교안 대표님 여기 오셨다가 한눈에 딱 보니까 이 전체 중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하나 딱 있거든. 누구냐? 우리 마누라 서미영이지 뭐 누구요. 그같이 사람이 반주를 딱 하는데 이미 황교안 대표님은 10월 25일 26일 우리 철학기도 했죠. 강화문에서 철학기도 한 거 맞죠?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하얀 옷 입고 키보드를 밤새도록 쳤단 말이요. 그 황교안 대표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봤단 말이요. 그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 뭐 키보드는 세계 1인자잖아. 1인자. 아멘 하는 사람은 내일 아침 먹지 마라. 남의 마누라에 대해서 말할 땐 좀 아멘 좀 해줘야지. 집사람이 키보드 세계 1인자라고. 저게 다윗의 비파에 능력이 있단 말이요. 서미영 저 반주 들으면요 막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떠나가. 실제로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요 내가 안수기도 안 해도 저 사람이 키보드 딱 가면요 귀신이 입에 거품을 불고요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이래요. 그 저 사람이 다 음악으로 문질러 놓으면 내가 가서 그래 뭐가 안 나가 그러면 나는 귀신이야 그러면 나가 이 새끼야. 그래서 저 사람이 일을 다 해버려요. 키보드 제가 일을 다 하는데 아니 황교안 대표님 어제 딱 오자마자 저 사람 키보드 딱 나오니까 바로 세상에 나를 안 찾아오고 말이야. 아니 우리 집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손을 붙잡고 막 악수를 했대요. 왜? 이게 벌써 성령의 음악의 능력을 아시거든. 황교안 대표님은 이게 영적으로 벌써 감각이 있다고. 아하, 청와대 교회의 은혜를 나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저 여자구나. 그래가지고 막 손을 붙잡고 흔들었대.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이 정강욱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랬더니 놀라다 잡아쳐가지고 황교안 대표님 놀라다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후로 황교안 대표님이 텐트를 옆에다 치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야. 왜? 성령의 능력의 찬송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할렐루야요. 아, 그러면 영적 능력 모르는 자유한국당 저 비서들이 대표가 하자는 대로 놔둬야지. 니들은 예수도 안 믿고 사탄이가 충만한 놈들이 말이야. 왜 대표님을 강제로 잡아서 또 국회로 왜 데려가 이 자식들아. 이 정신 나가는.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할 수 있겠나? 맞지요? 할렐루야. 언젠가 이제 내일 모레쯤은 반드시 여기 오실 거야. 오셔가지고 여러분 중간에 여기 앉아서 같이 은혜 받을 거야. 이제 여기서 주여 삼창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요 공부 좀 해야 돼. 공부 좀. 아, 참 나 도대체 나 오늘 국민혁명 정치학교 가서 내가 특강하고 왔는데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내가 특강하고 왔는데요 나는 정치인들 보면요 참 내 정말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말이야.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그래서 근데 황교안 장로님 벌써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았어. 아, 이 나라를 살릴 곳은 바로 여기구나. 여러분이란 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지구촌 전체에서 이 지구촌 전체 중에서 말이야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어딜까요? 청와대지. 청와대 맞지요? 지금 하늘나라의 천군천사의 천군천사란 것은 숫자로 셀 수 없단 말이야. 천천히요 만만이야.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 어디요? 어디? 그렇지. 여기를 보시는데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 안 쳐다봐. 아멘 하는 사람만 쳐다보신다고.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이게 지구촌의 중심이야. 지금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영계의 중심이 여기란 것을 아시는 분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분 좋다.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뒤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입장료를 받읍시다. 이제 늦게 오는 사람은 공짜로 못 와. 이제 우리도 권세를 부려야지. 아, 여기 사탄이 충만한 청와대, 사탄 다 쫓아내고 성령을 덮게 해놨는데 이 자리가 라마나요시 되었거든. 라마나요 뭐라고요? 청녀도 안 온 사람들은 라마나요시 뭔 말인지 모르지. 라마나요 알아요? 그러면 내가 라마나요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줄 테니까 큰 은혜를 받을지어다. 하루는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간 사울 이스라엘의 첫째 임금, 초대 임금인 사울이 마귀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그 신하가 와서 보고를 했어. 왕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저 다윗 있죠. 다윗. 그렇지. 다윗 어디 있냐. 그 다윗 거 불쪽제비 같은 놈이요, 저쪽에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사무엘 선지하고 둘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 놈을 잡아오지 왜 그냥 왔냐? 그 가서 잡아올까요?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라마나요시에 있는 다윗을. 어디라고요? 라마나요시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집. 따라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들레헴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군대가 잡으러 갔는데 보니까 다윗이 저기 있어. 그리고 사무엘하고 둘이 서 있어.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잡으러 가려고 앞에 도랑 하나를 딱 건너니까 이게 웬일이야. 도랑을 건너자마자 이 사울의 군대가 몸이 말을 안 드는 거예요. 벌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라마나요시라고 와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확 누르고 있는 지역이에요. 믿습니까? 그 이 세상에 땅과 장소가 다 같은 곳이 아니라 장소와 땅마다 영적 상태가 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내가 청와대 여기 처음에 기도하러 올 때는요, 2조 500년에 사탄이가 꽉 누르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다 막이 물러가 버렸어. 성령이 이 자리를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가 라마나요시 됐다고. 라마나요, 성령이 덮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윗을 못 잡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왕에게 그래서, 왕이요 왜 그러냐, 불쪽제비 같은 다윗을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아? 아니 가니까요, 바로 우리 앞에 사무엘하고 둘이 서 있는데 잡으러 가려고 도랑 하나를 건넜더니 다리가 보들보들, 가슴이 쿵덩쿵덩, 도저히 못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공수부대가 하는 말이, 야 이 자식들아, 붕알 다 뛰어 이 자식들아, 이게 니들이 군대야 이 자식들아. 특수부대 간다. 왕이여 왜 그러냐, 우리가 가서 잡아올까요? 그렇지. 자, 공수특전단이 가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정규 동수특전단이 갔어요.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뭔 노래를 부르며? 전우의 시체를 부르며 갔다고. 전우의 시체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갔는데 보니까 또 다윗이 서 있어. 사무엘하고 도랑이 하나 있는데 잡으려고 도랑을 다 건넜더니 다리가 어떻게 됐다고? 버들버들. 아이 참나, 이게 돌대가리들이 다 앉아가지고 뭘. 다리가 어떻게? 가슴은? 그렇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앞에 보이는데도 못 잡아요. 왜 그러냐? 그 라마나요선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도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요.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봐요. 어디 가서 바위에 앉아서 딱 기도하면 도저히 기도문이 안 열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악한 영이 센 지역이란 말이야. 그 피하여 또 이렇게 옮겨가서 보면 기도가 잘 되는 지역이 따로 있다고요. 그와 같이 이 라마나요선 성령이 덮고 있는 장소인데 오늘 이 자리가 라마나요시 이루어졌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교환 대표님이 자꾸 여러분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영의 느낌을 받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김문수 지사님도 느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를 덮는지를. 그래, 김문수 사님 이 자리에 앉더라고. 계속 붙어 있잖아, 옆에. 에?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덮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못 잡고 다시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사울에게 보고했어. 왕이요, 왜 그러냐? 잡았냐? 불쪽제비?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어? 가니까요, 바로 앞에 있는데 잡으러 가려고 딱 하니까 도랑을 다 건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한 발자국도 못 옮기고 우리가 뒤로 벌렁 누워있다 왔습니다. 이 아이 개자식들아, 이 개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 이 자식들아.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 하고 이제 사울이 직접 잡으러 간 거야. 궁가를 부르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때 부른 궁가가 뭐냐, 뭘 불렀다고? 아, 전우의 시체는 아까 불렀고 진짜 사나이를 불렀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샤이샤이 이렇게 부르면 갔다 이거야. 갔더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가까이 딱 갔는데 보니까 다윗이 저기 있어. 바로 앞에 있는데 도랑 하나를 딱 건너니까 다리가 어떻게 됐다고? 후들후들. 가슴은 벌렁벌렁. 아니, 전혀 가슴 벌렁벌렁 하는 거 모르냐? 응? 내가 그때 노래 가르쳐 줬잖아. 응? 그래가지고 다윗이 앞에 있는데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사울왕이 직접 가는데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야. 이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를 덮고 있었다 이거야. 믿습니까? 오늘 바로 청와대 교회 이 자리가 라마나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야.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마나엿이 이루어진 그러한 장소에 하나님이 영이 덮고 있는 이런 장소에서 큰 은혜 안 받고 이 자리 와서 하나님의 영에 덮여서 한 시간 동안 예배만 드리고 가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악령이 물러간다고, 병도 고쳐진다고. 이래서 라마나엿의 능력이 세단 말이야, 세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나는 부흥회를 이제 한 40년 했는데 부흥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어느 교회 부흥회를 딱 가면 바로 이제 호텔로 안 가고 교회를 딱 찾아가서 이제 물어봐요. 사찰 집사님, 여기 본당이 어딥니까? 그러면 저기 있어요. 그래요. 문 좀 열어줘봐요. 왜요? 그러면 아, 열어봐. 그래서 이제 부흥회 딱 가서 이제 인사부터 해. 제일 본당에 이제 오늘 밤부터 부흥회 할 바로 그 본당 앞에 가서 딱 이제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해요. 주여, 부흥회 하러 왔습니다. 저 혼자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번 부흥회 참석하는 사람은 100% 병 다 고쳐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어떤 교회는 가서 기도를 하면요, 하늘로부터 세마포 같은 것이 말이야, 포근한 영적 느낌이 그 예배당을 덮고 있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야. 천국으로 말하면 스랍과 그룹 천사 같은 이런 눈에는 안 보여도 느낌이 말이야, 예배당 느낌이 아주 그냥 아주 감미롭고 포근하고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교회 가서 이제 딱 기도를 해보면 주여 그러면 머리가 번쩍 서버려. 하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장소는 예배당인데도 머리가 번쩍 서버려. 그러면 내가 속으로 이제 야, 어떻게 재수 없이 이런 교회를 부흥해 왔나. 오늘 밤부터 부흥하기 너무 힘들겠다. 왜? 이게 라마나엿이 안 이루어지니까 교회는 부흥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첫날 밤 두째 사전까지는 일단은 신앙을 갈아엎혀서 그 장소를 라마나엿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사투를 벌인다고. 사투.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제가 부흥회하기 전에도 이미 남한에서 이루어진 교회들이 있어요. 첫째, 금난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금난교회? 역시 큰 교회는요, 그냥 큰 교회 된 게 아니야. 가보면요, 벌써 하나님의 영이 확 덮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 느낌을 아는 거야, 벌써.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김홍도 목사님이나 저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그거 다 내가 붕회한 교회인데,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할 것 같죠? 설교 별로 못해요. 내가 주한장로교회 붕회하러 갔어. 갔더니 지금은 이제 나겔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나겔 목사님 용서하세요. 내 흉 좀 볼게요. 용서하세요. 아, 붕회를 딱 하러 갔는데 첫날 밤에 강대상에 딱 섰는데 이제 목사님이 사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말을 어둔하게 하는지 말을 못 알아듣겠다니까. 저게 뭔 말인지. 그런데 성도들이 10만 명 모인 거야, 10만 명. 그래서 내가 뒤에 이제 부흥 강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야, 아니 저렇게 발음을 해가지고, 나도 어릴 때 말을 잘 못했는데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10만 명이 모일까. 그런데 사회가 끝난 뒤에 설교하러 앞에 딱 섰더니 웬걸? 딱 앞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야, 능력. 이해되시면 아멘.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산림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산림욕이 뭐요? 산림이 욕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될 수 있으면 피부 노출을 많이 하고 삼각 팬티를 입고 브라자만 끼고 저 산속에 오솔길을 타타타타타 걸어다니면 산림이 우거진 거기는 맑은 공기가 나오니까 그 공기로 피부를 씻는다 이거야. 그걸 산림욕이라 그래. 산림욕. 뭐라고요? 내가 별걸 다 가르쳐줘야지. 산림욕이 뭐 하는 데라고? 산림이 욕을 하는 데라고. 산림들이 막 여러분 다 욕한다면 개 같은 년, 미친 년, 죽일 년, 이게 산림욕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산림욕은 뭐냐? 맑은 공기에 나무가 뿜어낸 그 산소, 그런 데를 통과하면은 병도 낫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산림으로 목욕을 한다 그런 뜻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산림욕보다가 천배 효과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욕이야, 성령욕. 성령이 덮고 있는데 와서 여러분이 성령 샤워를 한번 해봐. 성령으로 한번 씻어줘봐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지금.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성령이 덮고 있는 남아나요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집에 가려도 안 가요. 왜? 느낌을 안단 말이에요. 느낌을. 느낌을 안다고. 김문수사님 나한테 자꾸 신기하다 그래. 목사님 역시 기독교인들 신기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이해가. 김문수사님은 자기가 옛날에 빨갱이 운동할 때 그렇게 해도 인간들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여기에 다 인간들이 왜 이렇게 오냐 이거야.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이 자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서 자꾸 온단 말이야. 감 잡았어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남아나옷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찬송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천사들의 옷자락이 여러분을 다 덮어주시기를 바라고, 어둠이 샥 물러갈지어다. 한번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해봐요.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다면. 다시 해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재인 꺼져라. 여기 있는 목사님이 한 사람만 말해도 영계의 파동이 일어나는데 여기 수천 명이 말을 하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지. 이제 일어나. 뭔 일이. 지소미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 창조될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영계에 영적 느낌을 받기 때문에
루이스 황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농사꾼이 부르는 이 시골 농사꾼이 부르는 이 찬송가, 이 복음성가 말이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아멘. 이 찬송이 루이스 황제의 발걸음을 멈춰버린 거야. 여봐라, 마차를 멈춰라. 내가 저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가리라. 노래 끝났어. 여봐라, 출발하지 마라. 내가 저 노래 한 번만 더 듣고 가리라. 왜? 성령의 이슬에 젖은 찬송은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놔버려. 믿습니까? 조나단 목사님이 찬송 잘해요 못해요? 뭘 잘해? 돼지 목 닿지 뭘 잘해? 그냥 맨날 소리만 깨끗 지르지 노래 못해. 그런데 저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돼지 목을 따든지 말든지 이 노래 듣고 싶어서 여러분이 다 기어온다고. 여기에 이게 음악 실력과 관계없어요. 성령이 덮은 노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저도요, 설교하다가 이게 가끔 설교 중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조나단 목사님만큼은 내가 잘 못 불러. 잘 못 부르지만 나도 찬송께나 할 줄 아는데 설교하다가 이래 중간에 찬송을 딱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설교 내용보다가 찬송이 더 좋습니다 이래.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져? 그러면서 이래요. 그럼 뭐가 좋아 그러면, 목사님 찬송을 들으면요, 아침에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갔던 내 마음이 샥 녹아져버린다 그래.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루이스 황제가 지금 이 찬송, 농사꾼이 부르는 성령에 젖은 이 찬송에 매료가 돼가지고 집에를 못 가고 있는 거야. 야, 여봐라, 한 번만 더 듣고 가자. 그러다가 결국은 루이스 황제가 뭐라고 말하냐, 여봐라,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저 노래 부른 자를 일로 오라 해라. 그래 갔어요. 이제 신하가, 여봐라, 야 이놈아, 농사꾼님이 무식한 놈아, 누구시오?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야 이 자식아. 저기 지금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는 저분이 이 나라의 루이스 황제다. 루이스 황제. 그래요? 근데 루이스 황제님이 왜 여기 시골 농사꾼 여기를 왜 왔어요? 잔소리 말고 따라와 이 자식아. 너 아까 부른 노래 그거 한 번 더 듣고 간댄다. 그게 갔어. 자, 이제 루이스 황제 말이 시작됩니다. 여봐라, 내가 영국의 황제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마는 내가 너 노래 부르는 걸 보니 집에를 못 가겠다. 자, 한 번만 내 앞에서 더 불러봐라. 그래서 노래를 다시 시작했어요. 자, 한번 같이 불러봐요. 이 노래를 다시 불러봐요. 어이, 서미 형, 딴따라 빨리 해봐요. 딴따라 빨리 해야 내가 월급 주지. 자, 이 노래가 다시 시작됐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세상사 아니하여도 나도 부귀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세상사
날 보라 아니하여도 하늘나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사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왕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아멘 이 찬송이 가슴에 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이 뭐 집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뭐 여자 목사님 관계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뭘 보면 아느냐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있다 그건 아직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여러분 나한테 한번 물어봐 정강훈 야 이 개자식아 너 세상에 부러운 놈 있나 한번 물어봐 시작 정강훈 이 개자식아 너 세상 부러운 놈 있나 한번 물어봐 시작 그럼 난 뭐라고 되냐마나 난 뭐라고 된다 없다 없어 내가 문재인 저런 새끼를 부러워하겠어 우리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야 왕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들이 돼가지고 아직도 말이야 세상이 부러운 거 있어가지고 말이야 신방을 가가지고 말이야 성도들이 말이야 잘 사는 걸 보면 말이야 어? 예배는 안 드리고 집사님 아우 이거 자개장 좋네요 그 뭐냐 지보고 사달라 이 소리거든 제발 그런 지저분한 목회 좀 하지 마라 아이고 여기 여자 목사님들도 말이야 성도들 신방 가가지고 말이야 어? 옷 장사한데 가가지고 옷을 말이야 입었다 벗었다 아이고 참 이쁘네 이거 내가 이 부분이 딱 맞네 그거 뭐냐 지보고 달라 소리거든 제발 지저분한 목회 하지 마라 나는요 대형교회 목사지만요 신방 가면요 성도들 집집마다 신방 닦으면 만약에 철물가게 간다 그러면 아 당연히 우리 교회 그 추석 장로가 철물가게 했는데 에? 우리 교회 추석 장로 개철구라고 있어 개철구 우리 교회 장로가 개철구요 개철구 원래 이름이 황철구인데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개철구라고 쳐서 개철구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누나가 지어서 누나가 맨날 술 처먹고 그냥 길거리에서 잠자고 아무데나 대고 오줌 싸고 말이야 파출소 맨날 잡혀가고 그러다가 마누라 우리 교회 처녀 예수 잘 믿는 처녀를 잘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가 돼서 장로 어?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수석 장로인 개철구란 말이야 개철구 근데 아니 뭐 말하다 잊어먹었다 설교하다가 아 그렇지 그렇지 전북하게 이게 설교하다가 테이프가 끊기면 골치 아파요 이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길밖에 없어 그 철물가에 가면은 장로님이 당연히 그러지 목사님 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와서 그러지 절대 난 안 그래 돈 주고 가지고 난다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돈 다 내고 가져와 다 내고 가져와 여러분도 나처럼 쌈빵하게 살란 말이야 목사들이 돼가지고 지저분하게 가지고 꼭 말이야 자기 교회 성도들 식당에서 받쳐먹고 돈도 안 내고 오고 말이야 그러면 돼 안 돼 삐져서 삐져서 또 머리 얼굴 막 시커먹어가지고 또 아멘 잘하다가 지금 삐져가지고 정강훈 저 개새끼 말이야 지 혼자 잘난 척하고 말이야 이런다 에? 사실 그래 사실 그래 목사님들이요 성경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 아멘 사랑의 열매 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쭉 나오다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잖아 목사들도 예의를 지킬지어다 에이 나는 목사들 중에서 말이야 예의 안 지키는 인간들 밥맛이야 밥맛이야 에이 밥맛이야 목사들은 예의를 잘 지켜야지 에이씨 아멘 더럽게 안 한다 오늘 지금 지들 좀 혼내줬다고 아멘 더럽게 안 해 이런 말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바른 말 했잖아 목사도 뭘 지키자고? 예의를 지켜야지 아멘 남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 끝나고 싸우면 돼 안 돼? 아니 그래 옆에 있는 당신의 그래 칫솔
치약 치솔 아니고 치약 좀 짜서 썼다고 그 때문에 싸우면 돼 안 돼? 에이 참 목사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청교도 영성훈련 하다 보면요 별일 다 있어 별일 다 있어.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가 역사할 때는 은혜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요 청와대에 붙은 마귀들 다 내어 쫓읍시다. 문재인한테 붙은 마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한 감정은 없어요. 내가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나는 원래 대통령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난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다니까. 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부러운 사람 없어. 나는 목표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을까 이것만 난 목표야. 여러분은 날 생각할 때 사역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 같지만 난 사역에 욕심도 없어요. 난 부흥에도 실컷 해봤고 목회도 실컷 해봤고 나는 모든 것 다 해봤어. 내 속에 있는 깊은 고통 하나는 뭐냐, 어떻게 하든지 성프란시스의 경지를 한번 가볼까, 성프란시스의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경지를 가볼까, 이것이 내 속에의 깊은 고통이라고. 고통.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은 날 볼 때 내가 사역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아이 정강훈 저 새끼는 영웅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일 막 크게 하고 싶어서 미친 같죠. 아니야. 나는 그런 것도 관심 없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한번 해서 나는 사도 바울을 제낄 마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을 능가할 마음은 없어. 그거는 내가 너무 건방지니까. 사도 바울 다음에 난 근데 베드로는 이기고 싶어. 베드로는 사도 바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경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거기가 나의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거기를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은 다 주시게 돼 있다고. 아멘. 저는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오늘 이렇게 사역에 대한 말이 자꾸 나오는데 여기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올 거야. 설교를 해보면 설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맞죠? 설교를 더럽게 안 해봤구나. 설교가 자기 마음대로 돼 안 돼? 아무리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올라가도 설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끌고 간다고. 성령이 끌고 갈 때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들을 사람이 있는 거야. 아멘. 지금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보면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보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내가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나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해서 기도는 내가 딱 세 번 해봤어. 세 번. 일생 동안 우리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를 딱 세 번 했고 우리 자식에 대한 기도는요 우리 마누라 서미영이가 기도하지. 나는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순서가 안 가. 순서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순서가 안 간다고. 그 여러분들이 내 새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소. 그 아멘 더럽게 안 한다 이거 참. 내가 내 새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니까 못해. 왜 기도의 순서가 지금 못 가는 거야. 아멘. 아멘. 나는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무조건 나는요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가 제일 먼저 되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그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앞에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려. 확 지나가 보니까 다른 기도가 또 안 되는 거야. 저는 새벽 3시 전까지는 거의 잠을 못 자요. 꼬박 기도하느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가 또 나가기 시작하면요 처절하게 눈물이 난단 말이야. 이 불쌍한 한국 교회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특별히 한국 교회 목사님들 보면 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야. 왜? 교회를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산단 말이야. 목사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 말고 그런 인간들은 여기 한 마리도 안 왔어. 그런 인간들은 지금 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 앉아서 지금 이빨을 갈고 있는 거야. 저 새끼 정강훈 죽일 새끼 말이야. 이 새끼 지 혼자 잘나고도 떠들어. 그래 떠든다 왜 그러냐.
니들 지금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잖아. 어? 밥 먹고 산다는 말 듣기 싫으면 내일 이승만 광장으로 나와. 따라봐요. 나와. 세게 해봐요. 나와. 눈치만 살살 보고 말이야. 어느 교회든지 성도들 중에 좌파가 10%는 있어요. 10%. 몇 프로요? 아이 10%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설교를 해야지. 아멘.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아. 둘 다 좋아. 이따위 설교하면 돼 안 돼? 다시 대답. 돼 안 돼? 그 새끼는 천당 못 가. 성경에는 좌파 없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로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말하기를 영원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우파 좌파요. 주님이 직접 말했단 말이야. 오른편 왼편. 아멘. 따라해봐요. 성경은 좌파 없다. 내가 이번 청와대 여기에 주일날 연합예배에 지난주에부터 설교한 생각의 3대 통로 헬레니즘, 따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내가 설교 시간 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교회 안에서 헬레니즘적으로 설교하면 돼 안 돼? 헤브라이즘으로 설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복음만 설교해야 돼. 복음만.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성령이 덮을지어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계 속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자리가 보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두 번 손들었는데 첫 번째는 조국 때문에 손들었는데 조국 때문에 김동길 교수님이 날 보고 그래요. 정강훈 목사 예 그랬더니 저 문재인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김동길 교수님이 아마 이거 방송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왜요 그랬더니 강화문 광장에서 10월 3일 날 국민혁명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국민혁명하는 걸 보고 난 뒤에 문재인을 딱 보니까 문재인의 눈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초점을 잃고 지금 좀 멍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눈치를 못 챘는데 백전노장 김동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문재인 저거는 이미 거꾸로 졌으니까 날 보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야. 이미 기세가 죽었다 이 말이거든. 이제 우리가 두 번 이겼는데 반드시 패스트 법안도 이깁시다. 공수법도 이깁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문재인 저놈을 끌고 나옵시다. 나와서 불법으로 대통령 된 바로 저놈을 끌어내고 우리는 내년 4월 15일 세 가지 선거를 동시에 해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해서 미국식 완전 미국식 민주주의 해야 돼요.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이게요 돈이 3조씩 날라가네. 3조씩. 에휴 나라 망해버려. 나라 망해버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저 국회의원 선거를 날짜를 갖다 딱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조금 부정한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또 지역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 부통령제를 하나 거기다 끼워 넣든지 미국식으로 이렇게 해서 개헌 선거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다음에 세 가지 한다 그랬는데 또 하나 뭐였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개헌 선거 세 개. 이것이 내년 4월 15일 날 이루어지려면 먼저 문재인 저놈을 끌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이거야. 나라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번에 개헌을 할 때에 우리 쪽으로 자유자를 더 넣어가지고 주사파 척결법을 헌법에다 아직 못 박아버려요. 대한민국에서 주사파를 찬양 권무 동조하는 자는 무조건 감방에 집어넣어야 돼. 이걸 법률로 말고 헌법에다 집어넣어야 돼. 다시는 문재인 같은 이놈이 안 나오도록. 무슨 말?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이요 사람이요? 아니 지가 뭔데? 여러분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욕하는 걸 보고 날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야, 야 문재인 너가 뭔데 그따위 소리를 해 이 자식아. 미친놈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저거는요 다른 나라 같으면요 총살이야 총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체 마음이 좋으니까요 저런 인간도 대통령으로 지금 봐주고 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잘 들어 내 말 당신들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핵심 제목이 뭐야? 헌법을 지키는 의지가 없으므로 박근혜는 탄핵한다 이렇게 말했지. 이정미 씨 당신 그렇게 읽었지 주문을. 박근혜 뭐 앞에서 뭐 어찌고저찌고 언론이 어찌고저찌고 그건 전부 다 예비 동작이고 한참 떨다가 마지막 딱 결정적으로 뭐였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으므로 박근혜는 오늘부로 탄핵한다 이렇게 말했지. 그렇다면 문재인 이놈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아니라 아니 박근혜하고 비교하면 문재인 이놈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자체를 해체시킨 놈이야 이놈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 아니 나는 죽이라 소리까지는 안 했어. 나는 그 정도까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마음이 원래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여기 뒤에 어떤 여자가 쳐 죽어야 된다 그래. 여자들이 더 쎄 더 쎄. 정말 이거는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야. 자기가 뭔데 도대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문재인 대통령님 밤도 늦었는데 똑바로 들으시오. 왜 여기에 수 없는 목사님들이 여기 3천 명이 집에도 안 가고 여기 아스팔트로 들어 누워서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왜 이 자리에 계시느냐.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헌법을 지키려고.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반드시 지켜냅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개헌을 할 때에 내년에 4월 총선에서 우리 자유우파 연대 정당들이 다 합해서 3분의 1을 만들어가지고 현행법으로 하면 200석을 완성해서 우리 식으로 자유자를 더 넣어서 개헌을 해야 돼. 반드시 주사파 척결법을 헌법에다 넣어버리려.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북한에 대하여 찬양 고무 동조한 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형? 아니 사형까지는 너무하고 무기징역 무기징역. 아니 무기징역도 안 돼. 괜히 그 감방에 가둬놓고 밥 먹여 주려면 우리 돈이 많이 들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북한으로 추방합시다. 지금 고영주 변호사님이 만들고 있는 북한 이주법 이걸 반드시 통과해서 주사파를 찬양 고무 동조한 놈들은 다 어디로 보내야 돼? 어디로? 지난주에 조선일보 광고에 그 돈 비쌉니다. 조선일보 광고 매일같이 조선일보 광고 내가 넣잖아요. 그 조선일보 광고 밑에 적은 것이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전면 광고 넣으려면요 1,500만 원 줘야 돼. 이걸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계속 광고를 때리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서 헌금하고 하는 거 다 그냥 글로 싹 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지난주에 광고 낸 것 중에서 뭐라고 됐어요? 주사파에 대해서 찬양 고무 동조한 자들은 신고를 받습니다. 주사파 신고센터를 지금 한기총에다가 설립을 했어요. 여러분 신문 광고 못 보셨구나. 주사파 신고센터를 지금 드디어 한기총에 설립을 했다고요. 그럼 뭐가 주사파냐? 주사파를 골라내는 방법 내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는 자. 요 새끼는 주사파야. 이해가 되지요?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욕 안 하고
비판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 없어? 많아요, 많아, 많아. 많아요, 이 자식들 다. 정신 나간 놈들 말이야. 두 번째로 북한의 핵무기 가지고 있어도 된다. 통일되면 우리 거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놈은 뭐라고요? 주사파야. 주사파. 요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네. 그 뭐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 거 되니까. 야 이 돌대가리들아.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거 되는 게 아니고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일본도 핵무기를 만들어 안 만들어? 지금 미국이 눌러놔서 지금 미국이 일본을 터지기 직전이야. 터지기 직전이야. 왜?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아직도 미국이 해결 못하니까 일본이 왜 우리는 못 만들어? 일본은요 한 달이면 만들어요. 한 달. 3개월이면 몇 개 만드느냐? 핵과학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은 3,000개를 만든대. 3,000개를. 왜? 플루토늄 그 재처리까지 이미 다 해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요 미국이 허가 안 해줘서 지금 우리는요 원자력 발전소에 타고 남은 거 찌꺼기 재처리 못 하고 있어. 우리는 저 경주에 있는 산 속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있는 거야. 일본은요 재처리까지 다 해가지고 핵무기 딱 집어넣으면 되도록 여기까지 다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디도 만들어? 대만도 만들지, 필리핀도 만, 싱가포르도 만, 다 만들지, 핵 다 만들지. 그러면 다 세계가 핵 공장 돼버리지. 그럼 여러분 생각이 그럴 거예요. 또 생각이 짧은 사람. 그럼 어때? 모든 나라가 다 핵무기 동시에 다 가지면 괜찮지? 안 돼요. 핵을 가지는 나라는 핵을 가지는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인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국가의 인격.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집구석에서 여러분이 칼이 있는데 그 칼을 다섯 살 된 아들이 엄마 칼 그거 같이 쓰자. 같이 써. 같이 쓰면 돼 안 돼? 칼을 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칼을 써야지. 핵무기도 마찬가지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능력이 안 되는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기분 나쁘면 김정인 같이 저 새끼처럼 김정은 뭐 야 기분 나쁘다. 저 남조선 말이야. 청와대에서 말이야. 목사 애 새끼들 개새끼들이 맨날 모여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어. 야 핵무기 때려버려. 그래버리면요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핵무기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됐어요? 이해된 사람 아멘 해봐요. 두 손 들고 아멘. 그 다음 다시 봐요. 잘 들어봐요. 누가 주사파인가 내가 주사파 골라 주사파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자. 북한의 인권을 비판하면 얼굴이 빨갛게 해서 달라붙는 놈 있죠? 이거는 주사파의 선을 넘어서 간첩이야, 간첩. 기독교계 목사들 중에도 북한의 인권을 욕하면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놈이 있어. 아, 저기 맞다 그러잖아. 그 놈은 바로 주사파야, 주사파.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사파 분별법이야. 미국에 대해서 애매한 소리를 하는 사람. 자, 이런 얘기지. 미국 그러면 미국이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인데 해놓고 뒤에 꼬리가 하나 붙어요.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인데 대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어. 요따이 말하는 놈들은 요거는 간첩이요, 간첩. 여러분 주사파를 신고받습니다. 주사파를 싹 잡아가지고 처치합시다.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말이야. 어디라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집에도 안 가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땅바닥에 누워서 몸부림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하루속히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길만이 그나마 당신이 민족 앞에 용서받을 짓이야. 용서받을 짓. 나머지 2년 반 다 해먹고 나오겠다. 당신은요. 죽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테니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려와. 내려오라고. 당신 만약에 나머지 2년 반 다 해먹고 내려오면 노무현처럼 당신 자살해, 자살. 자살하기 전에 빨리 내려오라 이 말이요. 아멘.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성령의 능력이 덮었습니다. 라마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장소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자, 마지막 노래 다시 한번 부르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이거야. 왜 부러워?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부러운 거야.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사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사라 부럽지 않네. 하나님 자녀 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 저절로 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우리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 찬송이 저절로 난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 저절로 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생각할 때에 할렐루 찬송이 저절로 난. 아멘. 지금 여기 긴급 전달이 오셨는데 황교안 대표님이 국회로 가신 게 아니고 지금 옆에서 여기 맨바닥에 누워 계신데요. 우리 지금 여기 예배 드린 거 다 듣고 계신데요. 박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황교안 대표님 저기에 텐트도 없이 저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나도 금식 많이 해봐서 알지만 오늘 3일째인데요. 금식을 해보면요,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맞죠? 예, 오늘만 견디면 일주일은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힘드냐, 11일, 12일째가 힘들어. 그죠?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죠? 그래서 오늘 한교환 장로님이, 대표님이 3일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까지는 뭐 그냥 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금식을 하면 체온이 내려간단 말이야. 체온이 내려가니까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 또 당에서 텐트를 여기 텐트를 이렇게 치려고 가져오는데 경찰들이 지금 여기서 막고 있대요. 그럼 돼 안 돼요? 돼요? 따라해봐요. 대한민국 경찰들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냐? 빨리 텐트 보내. 다시요. 보내라. 경찰관들 안 보내면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달라붙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보내란 말이야.
텐트 친다는데 뭘 그걸 안 보내고 난리야. 우리 지금 열받아가지고 또 우리 지사님이 오셨는데 지사님.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밤에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이 지금 옆에서 식사를 못하고 이분은 식사를 못 하시는데 너무 법을 또 많이 지키신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그래서 법을 지키시는 분인데 이 경찰들이 위에 이렇게 맨바닥에 누워 계셔 지금 맨바닥에 누워 계시는데 거기에 텐트를 쳐야 위에서 이슬이나 이런 게 막을 수가 있잖아요. 텐트 안 치고 그냥 누워 계시면 이 그냥 얼굴에 이슬을 맞아서 견딜 수가 없죠. 지금 밥을 많이